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와 온 나라가 주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부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이 영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부활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백성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사 늘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희망의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공평하고 정직한 경쟁 속에서 이 나라가 번영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지하교회 모든 성도에게 통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질병,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부활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마당을 밟을 때마다 부활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 도우심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부활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심령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각자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오니 보배로우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죄의 본성 때문에 부활 기쁨이 유한한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인류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끝났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실제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 질문에 아멘 하게 하소서. 날마다 부활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이 나라와 민족, 온 땅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 백성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어 유한한 세상 일을 벗고 구원과 영생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에게도 부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하며 죽음 권세를 무찌르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부활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에까지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경배를 드립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면서 지내야 했건만 쾌락을 추구하는 데 몰두했음을 회개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다시 사신 주님을 욕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무찌르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저희들은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던 그날보다도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오늘 영광의 주를 찬미하는 저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 이름이 온 땅에 퍼짐을 즐거워합니다. 이 복스러운 아침에 부활하셔서 평강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으셨던 모습을 묵상합니다. 두려움을 인하여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고 평안도 잃었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부활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못자국이 선명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주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삼라 만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는 시간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난 거룩한 아침의 제자들처럼 주님 만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으로 구별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이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드리는 찬양으로 온 교회에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실망과 근심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치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진행을 돕고 성도들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들 헌신을 받으시고 사탄의 세력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데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전도 프로그램도 실시하게 하셨으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부활로 영생의 생명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던 모습을 자복합니다. 주님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온 죄를 용서하옵소서.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물리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사심으로서 저희들을 억누르고 있는 절망을 거두어 주신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둠이 심하고 저희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전혀 낙심하지 않게 해주셨음에 소망 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 삶을 대신 먼저 사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게 하셨으니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온 성도가 부활절을 기뻐하여 예배할 때 여호와 이름을 참으로 높이 찬미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성령님 감화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왕 앞에 신하와 같이 겸손함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음과 몸을 들여 찬양할 때 이 자리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게 하옵소서. 저희들 다같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이 순종함으로 봉사할 때 복되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여호와여, 교회와 권속들이 주님 손이 되어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가난한 지체들이 황당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를 찾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게 하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 부활로 죄를 이기게 되었음을 확신해야겠구만.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을 사모해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매달려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자복합니다. 주님 부활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늘 하나님, 다시 사신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이기신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셨던 은혜로 저희들에게도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부활 주님을 믿고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거나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요동이 일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늘에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미 시작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주님을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서 단에 오르셨으니 진리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승가대 귀한 지체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려지고 혹시 찬송의 힘을 잃은 회중들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예배당의 안팎에서 봉사하는 종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 섬김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하시니 종들이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외세 침략이 많았고 민족적으로도 부침이 많았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지구상에서 부강하고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승리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으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 증인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땅의 것에 만족하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건만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 공로로 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기뻐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부활이 주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사심으로 죄악 세력이 깨뜨려졌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깨뜨려졌습니다. 우리를 죄악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 세력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악 세력을 깨뜨리신 부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죄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죄악의 세력을 이겼음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사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 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예배하는 권속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승가대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수준 있는 음악으로 어우러진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예배의 진행을 돕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집이나 병원에서 홀로 있는 이들이 있으니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기신 손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고 쇠약해진 노인들에게는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보내도록 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받으실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시간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죄악을 찾아내어 낱낱이 자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를 자복할 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사유하시는 은혜로 깨끗케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이 온누리에 충만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햇빛은 더욱 찬란하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의 세력을 깨뜨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에 가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심으로 지옥의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주님 죽으심은 지옥에 가서 지옥 저주를 받으신 지옥의 죽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그 저주를 깨뜨리고 지옥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지옥 세력을 이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좋은 시간에 우리 교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널리 전하는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당에 선포되도록 성가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찬양하는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성실히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 수고를 통해서 더욱 영화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하나님, 교회의 귀한 지체들에게 부활절 신앙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생업을 주셨으니 일하는 중에 부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분깃의 일을 하며 성취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일터를 통한 번성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부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 능력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온 성도가 주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불신자 전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복음문이 열리게 하시어 성령님께 강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온 가족과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단 위에 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부활 승리의 놀라운 비밀을 강하게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성령님 역사하심과 위로와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마다 치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과 감사 존귀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과 성찬 예배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이 시간에 저들이 죽음의 세력을 지고 인생을 위협하며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사탄과 죽음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주님을 믿음으로 사탄 세력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 말씀을 힘차게 외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한 심령들에게 부활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악한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부활 주님을 체험하여 모두 예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온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행복하고 기쁜 부활절 아침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승자 예수님.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과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온갖 추하고 악한 죄와 더럽고 음란한 영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의 모든 공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본질에는 일치하고 연대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그 크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할 때에 이 죄인 몸들 곳 없어 온몸으로 속죄하며 용서를 빌 따름입니다.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던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들을,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를,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을, 아집에 함몰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을, 특히 모든 안건에 옳고 그름은 자치하고 내 말은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리고 내 주장만 옳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윽박 지르고 따돌리는 아주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습관들을, 또 말로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 척하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표리부동함을 이제 모두 다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타협하는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과 돌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인근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라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부활신앙을 가슴에 안고 살아서 정말로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해 보임으로 우리 교회에 새 생명 찾은 영혼들이 가득 차도록 이끌어 주시며 은혜가 풍성하고 복받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신행 일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 메시지를 들고 세계 열방 곳곳을 누비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아픈 곳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앞날은 인간 지식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해 하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며 힘 있는 자는 더 이상 약한 자를 누르지 않고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백성을 생각하며 정치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침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 모두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우리와 똑같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아침에 구속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함과 믿음 없는 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의미만을 수용하려는 듯 그릇된 믿음으로 일관해 왔나이다.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 확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부활 증인으로 모두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도리를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 주님을 만나서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치유받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들어온 물질 숭배와 세속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 본질을 되찾아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거듭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부활 은총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하시고 복음에 목마른 북한 형제 자매에게도 함께 하셔서 새 힘과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절 아침, 저희들 가운데 슬픔에 젖은 자, 어려운 문제에 얽매여 고민하는 자, 믿음이 약하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며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온 교회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덤 문을 여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만드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근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부활 영광을 알고 있건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와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을 쳐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며 어둠의 세력 앞에 십자가 군사로 강력히 맞서게 하소서. 때로는 주변의 복잡한 정세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하는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작은 탓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여 모든 것을 얻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희망의 찬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주눅들어 있는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환경에만 고정된 우리 눈을 들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불편한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내일 새로워질 환경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며 깨어진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 군대를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스러운 여건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꽃꽂이 솜씨로 온 대지의 아름다운 꽃물결 치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화창한 봄날 꽃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케 하옵소서. 천년에 한 번 오는 새의 눈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바다가 마르도록 피와 물을 쏟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남기신 핏자국마다 고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피 묻힌 우리 손을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변화시켜 주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배품과 나눔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드리워진 온갖 어두운 부분들을 부활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꽃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전도와 사역훈련에 온 힘을 쏟는 우리 공동체 되고자 온 성도와 모든 구역이 힘을 모으고 있사오니 이 지역 사회에 복음 진리가 힘을 얻고 섬김과 나눔의 손길마다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희망에 메말라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생명의 꽃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 소망의 꽃을 쉬지 않고 피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웃음을 잃고 메마른 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절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행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삶에 지친 성도들을 눈물 골짜기로부터 벗어난 축복의 평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인생 그늘에 밝은 햇살과 화창한 봄날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초대교회 회복의 꿈을 꾸는 교회됨을 위해 목회 비전을 세우고 온 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목회 현장마다 사역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꿈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7배 역사하심으로 부활과 소망을 살리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이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되 불세례 성령 세례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길 죽음길을 가심으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주가 되셨으며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저희가 구속되었고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게 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온 교회가 주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저희 죄를 정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저희도 따라가는 신자가 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지난날, 시간적, 물질적 낭비들이 중단되고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바리새인적 기질들이 근본 특별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오해했던 지난날, 악한 불신앙의 모습들도 저희 심령들 가운데서 이제 없어진 줄 믿사오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를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백과 눈물과 결단이 어떠한 경우에도 희미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약속하신 대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사흘째 아침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귀한 변화의 모습들이 여기 모인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유대인들이 무서워 깊은 골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연약하여 아프거나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말씀이 성령되어 심령을 뜨겁게 해주심으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어 숯불로 생선과 떡을 구워 친히 조반을 준비하셨던 주님,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인 저희들의 갈릴리 바닷가, 바람 불고 풍랑이는 디베리아 바닷가로 지금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주시고 흙이 진 저희를 주님이 피우신 모닥불 곁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힘써 일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는 숱한 지난 밤들을 말끔히 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한 음식인 생명의 양식을 오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가정과 일터에 교회 사역 위에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아침 피곤하고 시장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반가운 조반이며 양식인 영생 말씀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확실히 믿고 실행할 수 있는 요긴하고도 변화시키는 말씀을 넉넉히 공급받아 영과 혼과 육간의 부요함을 입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옵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죽음과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저희 각 심령들에게 주신 개인적 서원하심은 물론 교회에 기대하시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하나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주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 거룩한 순례 여정을 다하는 날까지 진실로 아버지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부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열줄 비파와 같은 악기들과 합하여 호흡으로 다듬은 찬양이오니 절거히 허명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대원들과 뽑으신 일꾼들을 아버지의 눈앞에 두시고 일평생 기억해 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성령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로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무지한 저희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가정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또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셨던 주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히시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주님, 조금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몇 날 며칠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질타하는 저희 인간을 다 감사 안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저희들을 너무 부끄럽게 하시고 한없이 저희들을 작게 만드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시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땅한 저희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현재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돌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에만 집중하여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문제에만 쏠려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붙여주신 주위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씨름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매주 아이들을 돌봅니다. 피곤하고 공고하며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기대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감당하고자 가졌던 처음 열정과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세월의 흐름 앞에서 사건이나 사람에 의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느 다른 목자들보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담대히 전하는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는 목자가 아니고 주님께 충성된 종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확신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에겐 강권적으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에 사로잡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 함께 하시사 그들의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의 문과 저희 교회의 문이 하나로 연결되는 귀한 체험을 저희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에게 부활이라는 감당하기 벅찬 기쁨과 엄청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로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모아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모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옵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희생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선지자들과 주님 아들의 희생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추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미천한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나이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조차 의심을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 확인하였사옵니다. 제자조차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였다가 본인이 확인을 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사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저희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으로 꽉 차 있다고 믿고 있지만 막상 시험의 시간이 닥치면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한층 더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너그러이 저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인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00년 전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그 일을 되새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묵묵히 인내하셨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 선혈을 흘리신 주님, 일생의 작은 불만과 불편함만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몇 날 며칠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외부 요인을 한없이 원망하는 저희를 감사 안으시고 존재만으로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희를 항상 나은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지금까지 드린 몇 마디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작은 것에만 매몰되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을 닮게 하시어 주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하시고 인간의 짧은 식견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오직 주님께만 기대며 주변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옵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저희가 짧은 순간 유혹에 빠져 부둥거린다면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는 다시 한번 희생과 부활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자리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이라는 감당하기 벅찬 기쁨과 영광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성도들이 주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장기화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한국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는 확진자들의 건강도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성도들의 이름도 기억되고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뛰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드리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온 땅에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터널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이단과 거짓 증언자들에게 미혹되어 살아왔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죄와 허물을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저희를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날마다 부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과 핵의 위협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추위로 움츠렸던 메마른 동토의 땅에 봄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이 빛과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살기가 힘들어서 지치고 고통받고 낙망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온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한 영혼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부활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 앞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사망과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부활하게 하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